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이 미뤄졌는데요. 오늘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장인 문기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마포구를 오가는 171번 버스를 운행하는 안성덕 씨. 두 딸의 아버지기도 한 안 씨는 버스 회사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시간도 한 47시간 정도 이하여서 굉장히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많이 이제 보내기 때문에 아기 엄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딸한테도 좀 점수를 많이 따서 이제 좋은 아빠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이 버스 회사는 올해 초부터 미리 도입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1년 사이에 버스 운전기사를 10명 이상 추가 채용했고 2교대 주 5일 근무를 정착시켰습니다. 덕분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50시간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기사분들을 계속 충원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정착이 됐고요. 올 초부터 정착이 됐고 서울시랑 또 노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좀 긴 노선들 좀 줄이고. 노선 버스를 비롯해 금융과 방송 등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유예를 받았던 업종들에도 확대 적용된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 사업장은 천여 곳. 현장에선 미리 도입하거나 준비하는 등 주 52시간제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한 곳은 125곳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이 금융회사도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PC 오프제와 함께 한 달 단위의 탄력 근로제와 시차 출퇴근제 등 각종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정 부서에 한해서는 2017년도부터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의 육아 문제나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시차 출퇴근제를 이 회사 직원 이영애 씨는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해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육아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5시 업무를 끝내고 아이를 픽업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잘 타이트하게 활용해서 야근이나 이런 걸 안 하게 돼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지원합니다. 특히 바로 시행이 어려운 노선 버스업과 같은 경우에는 대도 기간을 줘 처벌보다는 현장 안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추가 채용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노선 버스 사업장에는 오는 9월까지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유연 근무제 도입을 위해 노사가 협의 중인 곳에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아울러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51개소 전체 사업장을 1대1 밀착관리하면서 장려금, 고용센터 채용대행, 근무체계 개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현장인 문기혁입니다.